그렇게 평생 언론 자유 독립을 외치는 사람, 논문은 물론이고 항상 언론 독립을 위해서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외쳐왔던 내 존경하는 교수가 왜 저렇게 공영방송 장악에 앞장서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다섯 가지 대통령이 안 된다는 그런 꼭지를 다 다신 분이 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참 보기에 나도 저렇게 되어서 장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참 참담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국회 역할이 거기 있다라고 믿는 순간 국회 패싱되고 임명되셨습니다. 최소한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요. 또 이유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동안의 행보, 그다음에 어록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주 뭐 어려운 얘기로 뭐 하지 않아도 집권 여당이 속에 쌓아둔 원한을 갖고 응징을 하고 날 내친 사력들을 응징을 하고 내 사람을 앉혀서 적폐청산이라는 포장 아래 방송을 내 권력의 아래 두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역사적인 도구에 불과하신 겁니다. 학자적인 양심으로서 두렵고 무섭지 않으신지 모르겠고요. 그 PPT 화면을 보시면 94년도에 언론 학회에 가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절대로 다른 집단에 의해서 굴욕되면 압력에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폐청산인데요. 부패 생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폐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공영방송이 응징을 하나 하겠다고 내 인사권으로 나를 이상한 유능 직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보도를 했던 직원인지 내가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건데요. 유능한 직원을 이상한 데다가 보냈다. 그런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내팽개치고 미사일이 하늘을 나를 때 재난방송은 고사하고 녹화해뒀던 오락방송을 틀어대면서 폐업을 일삼고 그리고 헌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서 침묵시위라고 아까 존경하는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셨죠. 침묵시위를 하고 폭력을 일삼고 이런 것이 새로운 폐단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파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이 또한 폐단인 겁니다. 국패생패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이 국패생패를 국패로 만드는 어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 고려 말 때 나왔던 얘기죠. 폐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청산하면 한쪽이 또 생기는 겁니다. 나라의 폐단 쌓인 걸 구제하고 바로잡으십시오. 그게 어른으로서 할 일이에요. 다음 그 화면을 보시면요.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자질이 있을지 고민스럽다. 어떤 자질이냐? 갈등 중재, 중립 견지, 이해관계 조정, 해결사 역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고민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화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방송사에 나왔던 헤드라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팩트를 방송한 기사가 어떤 겁니까? 사지선다 형이니까 네 개 중에 하나 골라보십시오. 시간이 없으시니까 빨리 골라주세요. 이런 요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넘겨볼게요. 적절치 않다고 못 하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앉는 겁니다. 네?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안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 감독 하셔야 될 분인데요. 다음 한번 틀어보십시오. 한 사람. 9월 28일 날 방영된 KBS 스페셜 김정은의 두 얼굴 편입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차원에서 본다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인물이다. 재치 있고 창의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미화해 있습니다. 그 전으로 돌려주세요. 국가를 통치하는 한 사람. 중간 틀어주세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의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거는 공정하고 팩트 전달한 거 맞습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십니까? 누가 했다는 건데요? KBS 스페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 공정하고 팩트 전달한 겁니까? 중립을 지킨 방송입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십니까? 이거는 저 방송 전체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에서 보시고 확감 전까지 대답 주세요. 예. 그다음 열어주세요.
MBC에 지금 파업을 하시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기 서서 뿌옇게 동그라미 속에 끄덕이고 손을 흔들며 노조가 하는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동조했습니다. 위원장님, 특별근로감독관은 선수랑 같이 뛰면 안 되는 감독입니다. 이거는 중립입니까? 팩트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대답 못 하시겠나요?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게 그 맥락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모르시는군요. 아니요. 그 정확하게 맥락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 자체만 예, 예, 예. 지금 보통, 이름이 네네. 나온 그 보좌가 이 사람 이번은 좀 한동안 좀 많이 나왔던 얘기죠. 좀 실세였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저 어떤 뭐 저 이제 눈으로 보신 거 외에 목격하신 거 외에 다른 증거를 갖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당시 뭐 여당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의 민주당? 이 방송에 네. 나온 다음에 그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왔던 그 방송의 목록이 삭제돼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심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표현의 자유고 언론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지우고 나와도 되는 겁니까? 심의는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예, 예. 거고요. 예. 저희가 옆에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시잖아요. 저희가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심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겁니까? 그 심의를 아니 위원장으로서 대답해 주세요. 공정한 겁니까?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 거 열어주세요. 네. 저거는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저런 조사들을 했더라고요. 저런 조사들을 언론사에 대해서 세무조사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건 바로 된 겁니까? 이건 뭘 언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열어주세요. 겁니까? 그다음 거 열어주십시오. 언론사도 사업체로서 네. 뭐 그 세무조사의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신경을 써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될 게 무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이 고민이 있으셨다 그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외치셨던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되고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인터넷 언론과 방송사와 모든 포탈을 관리 감독하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깊은 고민이 있으셨고 그런 고민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구패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폐단을 바로잡고 구제해야지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폐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유능한 직원이라 하셨는데 저는 이 유능한 직원이 유능한 직원의 기준이 뭡니까? 기업에 있었던 사람은 성과를 못 내고 제대로 그 기업의 이념에 맞춰지지 못하면 유능한 직원입니다. 기업의 이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추가 질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를 뭐 그 다섯 가지를 다 달성한 그랜드 슬럼 뭐 적폐 위원장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일방적인 주장을 해놓고 하나도 그 증거가 확실히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저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그 제가 무슨 방송사 장악하려고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와서 그동안에 MBC, KBS 또는 우리 한국 방송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KBS, 특히 MBC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하고 또 그동안에 부당노동 행위도 있었고 또 멀쩡하게 시청률이 높았을 때 잘하던 사람들을 딴 데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검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박문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검사를 들어간 겁니다. 제가 무슨 방송 장악을 위해서 지금 광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